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3년 7월 학평 A형 24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할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되는 명제가 있죠. 우리가 어떤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그 점에서 항상 모두 만족한다. 연속이다. 얘도 항상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속 조건도 꼭 생각해 주려는 이제 고 이제 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네. 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얘가 연속이라고 해서 항상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할 때 우리가 연속이다. 그 조건 이제 한번 좀 챙겨 가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서 지금 연속이 돼야 될 것 같고 연속의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극한값, 즉 x가 2로 갈 때 이 fx의 극한값이 뭐랑 똑같아야 된다? 요 f2에서의 함수값과 같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식 이제 가져갈 건데 x가 2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또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x가 2보다 큰 쪽에서 왔었을 때와 작은 쪽에서 왔었을 때 두 가지로 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선 함수를 선택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x가 2보다 큰 쪽에서 온다는 얘기는 2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되는 요 함수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되겠다?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얘를 이제 가지고 오면 될 거고요. 2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는 얘기는 요 두 번째 요 식의 함수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때는 2x 더하기 b 얘가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F2라는 것은요. 이 갖다 집어넣어주면은 쟤는 얼마야? 저 첫 번째 식에다 갖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A 더하기 2 얘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 이제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 같아지면 되는 건데 얘는 사실은 이제 다항식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극한식은 그냥 이 갖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 갖다 넣어주면 얘 똑같죠? 그쵸? 얘가 되는 거고 그냥. 얘는 어떻게 돼요? 이 갖다 넣어주면은 얘는 4 더하기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결국엔 얘네가 지금 같겠구나. 요 식이 지금 하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얘가 4 더하기 b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식한계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된다? 2a 마이너스 b가 얘가 지금 6이 되겠구나. 요 식 하나를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하지만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요. 우린 식 한 개 지금 더 가지고 오셔야 돼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아직 안 쓴 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 요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 우미분 계수. 즉 우리가 식을 좀 바로 가면요. f'x라고 쓸게요. 도함수. 근데 거기다가 이제 2보다 큰 쪽에서 왔었을 때의 그때의 우리 미분 계수 값과 그 다음에 좌미분 계수. 즉 2보다 작은 쪽에서 왔었을 때 f'x 얘네들이 지금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역시 여러분들이 함수 좀 잘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연습 한번 했잖아요. 2보다 큰 쪽에서 왔었을 땐 우리가 어떤 함수 가지고 와야 돼? 요 함수 가지고 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걔를 미분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a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 갖다 집어넣어주면 걔가 바로 뭐가 된다? 걔가 바로 우미분 계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2보다 작은 쪽에서의 도함수 가지고 오시면 아까 걔가 뭐였었거든? 요거였었거든. 2x 더하기 b. 그쵸? 그래서 걔 미분해 주면 걔는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 갖다 집어넣든 말든 항상 상수값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그냥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는 거니까 A값이 등장을 하네요. A값은 얼마다? 얘는 지금 6이 되겠구나. 오, 그러면 A가 6이 되는 거니까 B값은 얼마가 돼요? 오, B도 지금 6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문제에서는 이 A, B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A와 B의 곱을 물어봤으니 우리의 정답은 66의 36이 되겠습니다.